2021년 1월 20일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메리카 이스백이라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이스백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하나둘 지어가는 정책이었죠. 예를 들어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을 한다거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의 정책을 없애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무리수가 가득한 정책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하원 전체 의석수 절반을 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서로 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놓고 했죠.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적인 중도 좌파의 성향에 맞게 무역, 이민 정책들도 모두 다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꾸지 않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중 강경 정책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조 바이든이 친중파라고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친중 세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미국의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발언을 밥 먹듯이 해오고 있었죠. 오죽했으면 폭격기를 활용해서 중국을 공격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으니 친중파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 실태도 자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조 바이든이 친중 세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한국과의 대전략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야당의 존재가 크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 바이든은 친중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 강경 정책을 철폐하지 않고 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중 외교 정책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의 국력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무역 분쟁을 했다면 조 바이든은 친미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다자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한국, 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같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하여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오히려 중국에 더욱더 위협이 되고 있죠. 한편 2020년에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아직도 극성인 상태였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66만 명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을 개발한 탓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었죠.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잘만 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면 2022년에는 종식될 수 있다고 예견할 정도니 인류의 코로나19 지배가 코앞까지 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세계 모든 회사의 백신의 원료 부족하여 공급 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백신을 개발할 때는 핵산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핵산은 생명체의 유전 물질입니다. 근데 이 핵산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명확해서 전 세계 인구를 한 번에 백신 투여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진단 키트도 핵산을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공급 대란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약사들의 생산 역량 부족과 생산 공장의 화재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백신의 공급 대란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0년 기준으로 2억 9천만 도스를 확보해놓고 있었는데 일본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이 맞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이 백신들이 일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일본의 방역 대책 실패가 발생하였고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죠. 매뉴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도시들에 대한 방역을 완화했고 무역 실적 악화를 이유삼아 주요 무역항의 검사를 축소화시켰죠. 이는 그대로 일본의 감염자 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월 1일을 기점으로 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일본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다시 전국에 비상조치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오사카, 효고, 교토, 아이치, 기유, 후쿠오카, 도치기, 도쿄뿐만 아니라 관동과 간소를 넘어 모든 지역에 말입니다. 영업시간을 오후 8시로 단축하고 각종 행사를 제한하겠죠. 그리고 야간 외출도 아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재택근무율은 75% 이상으로 확대했죠. 거의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터지게 됩니다. 일본은 관료주의와 문서주의에 입각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매뉴얼만 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가 모두 문을 닫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매뉴얼이 있을 리가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무역항에 대한 방역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코스카항을 통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도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쿄로 흘러가게 되었죠. 신주쿠를 시작으로 해서 신칸센을 따라 일본의 메갈로폴리스가 순식간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1일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쭉 이어지면서 1만 명, 2만 명, 심지어 5만 명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1일 확진자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회는 급속도로 불안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회부터 설명하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유대관계를 이어나가야죠. 근데 비상조치 확대로 인해서 이것을 원천에 차단해버리니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선진국에서 아사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고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보복성 범죄를 당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일부 시행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회사에 잘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은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소외 계층들이죠. 사회와 국가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국가의 제일 우선 목표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입니다. 근데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보호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회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멸망하기 직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었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이를 하루빨리 처리했어야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현재 코로나19는 평균적으로 2만 5천 명이 한 번꼴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1억 명이 넘는데 돌연변이는 4천여 종 이상이 발생했죠. 인류와 계속해서 전쟁을 함에 따라 코로나19도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00% 확실하게 감염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80% 확률로 감염이 되었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백신을 새로 다시 개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였죠.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발칸반도를 집어삼켰고 중동, 인도, 일본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세르비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침투하게 되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의료용 병상도 부족해지기 시작해졌죠. 그리고 백신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세르비아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퍼지게 되자 2억 9천만 도세를 확보한 일본 정부는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IOC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 취소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하계올림픽이 취소된 사례는 총 3건이었습니다. 1916년 베를린올림픽과 1940년 도쿄올림픽, 1944년 런던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올림픽의 공통점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백신까지 무력화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도 모자라 일본의 방역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IOC는 도쿄올림픽이 새로운 전염병의 온상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쿄올림픽 자체를 취소시켜버립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1년 정도 연기해달라고 검토를 요구했지만 IOC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올림픽 취소로 인하여 37조에 달하는 피해액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GDP는 1.4%나 감소가 되기까지 했죠. 올림픽 취소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일본은 더 큰 빚더미에 앉을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었죠. 올림픽이 취소되어버리자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일본 자유민주당 내에서 각종 공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경제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특이하게도 일당 독재체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당이 강력합니다. 1955년에 자유민주당이 창당한 이래로 일본 현대사의 대부분을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당만 알면 일본 정치를 다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유민주당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일본 자유민주당의 대표만 되어도 총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자유민주당 파벌을 휘어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스가 요시히데는 파벌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파벌 입장에서는 손쉬운 먹잇감이자 자신의 파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였죠. 자유민주당 내 파벌이 계속해서 스가 내각을 압박해가면서 사태를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태까지 시키죠. 이제 자유민주당 내 파벌들은 자신의 파벌이 총리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강경 우파로 알려진 세이와 정책연구회, 지공해와 같은 보수방류, 굉지의 금미래 정책연구회, 상대적으로 온건정의 성향을 내는 헤이세이 정책연구회, 수월해, 지사회와 같은 보수분류, 크게 3개, 세부적으로 보면 7개의 파벌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민주당 총재선거를 통해서 보수방류의 지공해 소속 고노다로가 자유민주당의 새 총재가 됩니다. 그리고 고노다로는 제100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는 스가 요시히데보다도 훨씬 강경한 성향의 우익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들이 원한 것은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고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드는 방향의 평화헌법 개헌이었습니다. 一層厳しさを増す中にあって南西地域
ここをはじめとする島嶼部の防衛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如果这里再部署监听设备，那么中国军队在东部沿海，特别是钓鱼岛附近活动的舰艇、战机的高频通信都能听得一清二楚。전방위적인중국의보복은곧바로시작됐습니다。あの島がね、もともと中国の領、シナの領土でね、シナの政府にとってね、革新的な国益であるという主張そのもの、口頭無形でね。대륙간탄도로켓발사를성공적으로진행하였다。何か北朝鮮にチンパラだよね。チケ天皇だけどうにかしようと。